안녕하세요. 산이 좋아입니다. 오늘은 안덕 계곡을 가려고 나왔는데 이번 태풍에 피해가 심했나 봐요. 그래서 당분간 출입이 안 된다고 써 있어서 근처에 좀 조용한 곳이 있길래 산책 나왔어요. 새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제주에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여자 산이 좋아입니다. 오늘은 조용하게 산책을 즐겨 보실게요. 지금 귤이 한창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. 노릇노릇합니다. 여기는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 풍경입니다. 빨리 계곡이 복구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물소리가 참 좋거든요. 풍경도 예쁘고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일부러 거기 찾아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당분간은 출입이 안 되니까 내년쯤에 아마 복구가 되지 싶어요. 잘은 모르겠는데. 내년을 기다려 봅시다. 하늘도 예쁘고, 여기는 쑥대낭. 밭과 밭 사이를 쑥대낭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 놔가지고, 쑥대낭이 바람도 막아주고, 그런 역할을 한대요. 영역 표시하는 것도 있고, 첫째는 바람막이. 그래서 제주도에는 쑥대낭이 많습니다. 일단 소음이 없어요. 소음이 없어서 좋고, 새들이 다 어디로 갔네? 아까 새들 많았었는데. 하늘이 조금 붉게 물들고 있고, 시간이 그런 시간대입니다.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. 뿌듯하게 산책길에 귤도 보면서, 어디서 닭 소리도 들려요?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고, 낮에도 막 울어요. 와, 귤 보이시나요? 탱글탱글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이 귤만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다니고 그랬어요. 너무 예뻐서.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. 탱글탱글합니다.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귤이 빨리 익은 것 같아요. 다행이에요. 귤딸때비 오면 좋지 않거든요. 일단 비가 안 와야 돼요. 그래야 귤이 맛있어요. 따기 전에 오는 비는 괜찮은데 지금 딸 철이라서 올해는 좀 당도가 좀 달게 나올 것 같아요. 아, 새소리 들린다. 새소리 들리나요? 아, 너무 좋아. 새소리. 어디서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.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저번에 그 동거문이 오름 갔다가 알바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어요. 그래서 체력 보충 하느라고 어제 오늘은 푹 쉬고
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네요. 천하숲길이 지금 단풍이 너무 예뻐가지고 천하숲길을 원래 가려고 오늘 계획을 했었는데 컨디션이 그닥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푹 쉬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. 이제 역세가 서서히 무르익고 만개가 되고 이젠 단풍이, 제주도는 늦게 드는데 단풍이 그래도 예뻐요. 다른 데처럼 막 예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소음 없는 공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주도는 찻길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조용해요. 그리고 귤밭도 예쁘지만 그 창고, 귤 창고? 귤밭에는 다 창고가 하나씩 있어요. 그 창고가 너무 저는 좀 빈티지하고 돌담으로 이렇게 돌로 쌓아진 돌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창고를 되게 좋아해요. 귤 창고. 아, 조용하다. 지금 바람이 너무 상큼해요. 좀 정신이 맑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맑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. 아, 구름도 예쁘고 시원하고. 뒤를 한번 돌아다 볼까요? 저 뒤에도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.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 시원해요. 안덕계곡은 내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오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내일 가을이 너무 짧으니까 짧은 가을 부지런히 느끼시기 바랄게요. 와, 나무가 엄청 크다. 와, 이렇게 하늘 사이로 보이는 나뭇잎도 참 예뻐요. 너무 조용하다. 저 멀리 오름도 두 개가 보이고 오늘은 은은하네. 하늘빛이 은은하고 구름도 은은하고 이쪽은 파릇파릇해요. 풀인지 뭘 심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초록초록한 거 너무 좋아요. 제주도는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. 귤이 탱글탱글 너무 예뻐요. 여기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귤 같은데 키가 아담하네요. 내 키랑 비슷하겠다. 아담 사이즈. 아주 작아요, 키가. 근데 많이 매달렸어요. 키는 작아도.
예쁘다. 창고가 참 예쁘네요. 저 꼭대기에 다 귤밭입니다. 하우스도 있고 노지귤도 있고 예쁘다. 탱글탱글. 조은우의 하얀 집 귤창고가 예뻐요. 마음이 조금 무겁고 힘드실 때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자연의 소리, 바람 소리, 새 소리. 소나무구나. 저 앞에는. 여기는 지금 안덕계곡이 있는 그 바깥 길이에요. 지금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. 다 소나무로 돼 있어요. 출입금지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어지네. 풍 때문에 많이 망가진 모양인데. 빨리 복구가 되면 좋겠어요. 아, 새소리. 동박새 소리 같아요. 이쪽은 줄기식물이 가면서 이렇게 쭉 있어요. 이제 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. 큰 길가 근처는 차 소리가 좀 나요. 큰 길가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. 바닥에는 낙엽도 있고. 아, 차소리 난다 이제. 이쪽이 안덕 계곡인데 안 보여요. 오른쪽으로 계곡입니다.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소나무 향기 너무 좋다. 소나무 향기가 아주 좋아요. 이제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늘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요.
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산이 좋아였어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.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